아, 일단 저희가 인터뷰를 하게 된 취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그때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우리 희망 씨, 그 희망 공간 앞뒤 그 노동 중심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드는 곳에 기꺼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희망연대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간접고용 열악한 처해 있는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분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에 노력하는 와중에도 그 바쁘고 고통스러운 투쟁의 와중에도 노동의 와중에도 희망씨라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옹호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걸 보고 늘 저희들이 존경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씨가 더 나아가서 일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또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이나 또 나아가 지역에서 혹시라도 문화 공간이나 쉼터나 배움의 공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 공익 공간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한 맞습니다. 돈이 한 10억 정도 드나요? 한 30억 30억. 지금 그것을 이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형태인데 네. 30억 정도 돈이 든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해서 민생경제연구소에서 100만 원, 그다음에 양희삼 목사님, 기부천사, 카타콤 교회, 양희삼 목사님도 50만 원인가 100만 원, 뭐 이렇게 기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소장님도. 저도 개인적으로 100만 원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인터뷰를 계기로 민생경제연구소에서 100만 원을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더 보탬이 돼야죠. 네. 세상이 아무리 윤석열 세력에 의해서 이상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희들은 더 힘을 내고 연대를 하고 아래로부터 노동자와 서민과 시민들과 사회 약자들이 더 서로를 응원하고 연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시의 그 공익 공간, 복합 공익 공간 마련 프로젝트에 기꺼이 동참해야 되는데 너무 작은데 인터뷰까지 오셔서 민망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100만 원을 추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마지막으로 이 저희가 조성하는 공간이 그래도 공익 공간이잖아요. 모두의 공간인 건데,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마음. 저는 그 지역에서 비정규직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응원하고 공부도 하고 연대도 하고 뭐 노동조합도 만들고 뭐 노동에 기반한 시민 모임도 만드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쉼터, 문화 공간, 뭐 배움의 공간, 연대의 공간인데 동시에 정말 컨셉을 잘 잡았다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배우는 것에 한계가 있고 입시에 시달리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도 굉장히 많은 맞아요. 상황입니다. 근데 출생률도 줄어들고 있는 나라에서 정말 귀한 우리의 후배들이고 자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과 함께 노동 존중 공간이지만 동시에 청소년과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으로서 사회를 공부하고 노동을 배우고 또 장래 그분들도 직장이 되고 뭐 자영업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힘차고 용기 있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많은 배움의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우리 희망시 공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은 정해졌나요? 아직은 그 아띠 프로젝트고 아직 아띠 프로젝트. 아띠는 네. 무슨 뜻인가요? 친한 친구라는 뜻입니다. 아, 아띠가 친한 친구. 네. 외국 단어인가요? 우리 아, 말이에요. 우리말이군요. 아디오스 아미고. 다른 나라에서 친구가 아미고잖아요. 아디오스 아미고. 친구의 안녕 있는데 비슷하네요. 아띠, 아미, BTS의 아미. 일단 BTS에게는 아미가 있다면 우리 노동자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아띠가 있는 네, 것이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보시는 분들한테 아, 우리 함께하자 이렇게 응원의 한 말씀만. 맞습니다. 네. 여러분, 희망연대 노조가 한국 사회 노동운동의 신기원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열악하고 가장 조직이 안돼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노조를 만들고 그들의 처우 개선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귀중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 있고 윤석열하고 싸우는 이유가 그냥 민주당이 좋아서, 정의당이 좋아서, 진보당이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원대한 목표가 있고 근본적인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 자체로 목적이고 존중받아야 되고 모든 구성원들이 이 빈곤과 질병과 가난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그게 휴머니즘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제는 휴머니즘을 넘어서 생명 존중, 반려동물하고도 함께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아직도 우리 노동자들이 열악한 삶, 서민들 열악한 삶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기 희망연대 노조가 있고 자기들 투쟁하기도 바쁘실 텐데 사회 약자들 다른 비정 노동자들 위한 복합 공익 공간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우리 청소년들까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혹시 열액이 된다면 요즘 어려우시니까 부담은 가지시면 안 되겠지만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약간 기부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100만원을 추가로 아띠에게 희망씨에게 희망연대 노조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